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제 오늘 날씨가 매우 추웠습니다. 그 추운 날씨를 뚫고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계획하기를 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 MBTI 유형에 따지자면 라이프스타일을 따지는 그 J와 P 유형군 중에서 저는 J 점수가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무엇을 계획했을 때 그 일을 처리해 나가기가 참으로 저에게는 즐거운 일입니다. 물론 계획대로 100% 이루어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계획대로 사소한 것이라도 이루어질 때 어떤 만족감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스트레스 상황이 오면 저는 제 자신을 환기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어떤 또 다른 무엇인가를 계획하곤 합니다. 그래서 여행이나 휴가를 떠날 때도 이 쉬는 것도 저는 계획하지 않으면 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혼 후에 처음 휴가를 떠나면서 아내에게 우리 휴가 이렇게 갈 거야라고 계획표를 제가 보여주었습니다. 나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계획을 짜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저는 이런 대답을 기대했어요. 와, 당신 진짜 너무 고생했다. 아, 이대로 휴가 가면 참 행복할 것 같아. 근데 저의 생각과는 달리 우리 지금 수련회가? 아내는 저에게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계획하는지 그냥 샘플로 제가 PT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살짝 이렇게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부끄럽습니다. 네. 저 여행을 갈 때 이렇게 제 가족들과 가면 출발하는 날 이렇게 책자로 나눠줍니다. 그래서 어디를 갈지, 어디서 어디까지 몇분 걸리는지, 몇 킬로 걸리는지, 교통편까지도 다 계산해 놓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게 저라는 사실을 참 많이 발견해 갑니다. 이제는 아내도 그러려니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 4장 13절 이하의 말씀은 사람이 세우는 어떤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T에도 새번역 성경이 나올 겁니다.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거기 지내며 장사하여 돈을 벌겠다 하는 사람들이여,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이 야고보서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살아가기에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수많은 욕심, 특별히 돈과 재물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한 계획에 몰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와 같은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경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는 일이 잘못되었다거나 계획을 세우는 일이 당신의 뜻에 맞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계획에 담긴 목적과 그 계획이 추구하는 바가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를 물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세우는 계획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계획의 주인이 바로 우리 자신이고 그 계획을 통해 이익과 만족을 얻는 사람이 그저 우리 자기 자신뿐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세우는 우리의 인생의 주권이 과연 누구에게 있느냐 우리에게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으시죠? 네, 예수님, 뭐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주여 이렇게 부르면서 함께 기도했던 것은 바로 우리의 삶에 우리 인생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기에 우리가 주님이라, 주여라고 우리는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드리는 기도가 우리가 정말 주님께 드리는 기도라면 내가 지금 드리는 기도가 누구의 뜻 가운데 있어야 하며 누구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할 것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뜻 안에서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마음이
정말 그러한지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여라고 고백하고 외쳤지만 정말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가 하는 기도가 나의 계획이나 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다면,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주여라고 외치는 이 외침 속에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고백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정직히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읽은 여러 책 중에 제게 의미 있던 책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리처드 백스터가 쓴 참된 목자라는 책을 꼽으려고 합니다. 고전인데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왕국을 세우려고 애쓰는 것이 아닌지 자신을 점검하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에는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왕국을 세우려고 여전히 애쓰고 있는 것을 우리 가운데 점검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백성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까지 함께 세워가는 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내면은 여전히 나의 욕심과 욕망, 또 만족과 안녕만을 위한 자신만의 왕국, 자기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안에 하나님을 예배함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갈망을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되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그분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일에 동참할 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가장 큰 기쁨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메시지의 영향을, 이 땅의 가치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다는 것입니다. 이 땅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자신의 이익과 만족, 그리고 욕심을 따라 살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인생이 너희 참 길다, 이 땅이 참 영원할 것처럼 우리 가운데 보여주면서 이 땅에서 누려야 될 것을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보여주며 그것을 얻어야만 할 것처럼 우리에게 이야기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은 이러한 개인의 이익과 세속적인 만족, 이것들과 끊임없이 싸워가는 삶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기쁨, 그리고 내 자신의 왕국을 세워가는 그 기쁨, 그 사이에서 어떤 것들이 정말 진정한 기쁨인지를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통해서 깨달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영적 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가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안개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안개는 공기 중에 일어나는 대기 현상 중에 하나로서 유한한 또한 불확실함을 상징하곤 합니다. 보통 안개는 해가 뜨기 전에 발생했다가 해가 뜨면 사라지는 일시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잠깐 있다 사라지는 그런 어떤 유한함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더불어 안개는 불확실한 상태를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짙은 안개 가운데 있으면 시야가 막혀서 앞을 제대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안개는 유한성과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불확실성, 그래서 우리의 인생과도 같다라고 참 많은 문학가들도 또 철학자들도 이 안개와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출발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속에서 우리 인생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도 같은 짧은 유한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또한 우리 인생은 잠시 뒤 일어날 일을 알 수 없는 것처럼 불확실함의 연속 가운데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에 인간은 참으로 나약합니다. 또 그 인간의 삶 안에는 많은 두려움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아까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것처럼 수많은 계획을 세우는 이유 또한 제 안에 있는 수많은 불안함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순간, 어떤 위치, 그것을 미리 계획하지 않으면 수많은 변수들 속에서 제 자신의 취약함과 나약함이 드러날까 봐,
그러한 계획들을 세우고 떠나는 것이 아닌지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 영원한 생명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가진 유한함과 불확실함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존재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은 이 두려움을 넘어서고자 그 욕심을 따라 욕망, 만족을 자신의 삶의 안녕을 채우고자 자신이 만족할 만한 것들로 자신의 삶을 채워가곤 합니다. 그것이 많은 경우 돈이 되기도 하고 또 소유가 되기도 하고 자신의 명예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의 삶의 주인이 누구이냐? 정말 너가 정말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나에게 너의 인생의 주권이 정말 있는 것이 맞느냐? 라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 추운 날씨 가운데도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가 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이 왜 이 자리에 지금 서 계십니까? 그것은 바로 나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끊임없이 확인하고 고백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란 바로 이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고백하는 것,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고백하기 위해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아멘. 이 말씀은요,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어떤 일에다가 주님의 뜻을 함부로 막 갖다 붙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고 구하고 계획한 것들까지 내려놓음으로 내가 소유하게 되는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주권자의 뜻 가운데 있음을 내가 고백하는 과정 가운데 고백하는 것을 뜻합니다. 나의 계획과 다를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 뜻을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기란 우리에게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안개와 같다는 것, 그것은 참으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안개가 어떻습니까? 그 안개 속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한치 앞에 일어나는 일들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답답함과 혼란함과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안개 속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바로 그 안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 안개 가운데 이 안개는 분명히 거칠 것이고 그 안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것을 그 안개 가운데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자체가 놀라운 은혜라고 여러분에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안개는 분명히 거칩니다. 그리고 그 안개는 따뜻한 햇빛 태양으로부터 거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빛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안개와 같은 우리의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그 안개와 같은 인생 가운데 비추었을 때 하나님의 진리 되신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계시며 우리 앞에 서 계신 하나님의 그 분명한 진리를 우리는 이 안개의 끝에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안개가 거치고 나면 진리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답답하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지금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가 모두 다 경험할 수 없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진리와 사랑 가운데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불확실함 가운데 우리가 여전히 서 있지만 우리가 이 안개를 뚫고 끝까지 걸어가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그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분명한 믿음과 용기를 주의 성령께서 오늘 이 저녁 우리가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일어나 우리가 주님 앞으로 걸어가길 원합니다. 이 결단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담대한 힘과 용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안개 속을 걸어가지만 그 안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안개의 끝에서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 가운데 명확한 것들을 보여주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을 오늘 이 저녁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안개 속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찬양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다시 일어나 라고 하는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찬양이긴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에서 중고등부 학생들과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고 부르다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 이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이 후렴구에 보면 이런 고백이 등장합니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용기가 과연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일까요? 오늘 이 찬양의 고백은 바로 예배로부터 시작된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저녁 우리가 이 찬양을 고백할 때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십시다. 내가 세웠던 모든 계획들, 그것들이 다 어그러지고 내가 구하는 기도의 제목들, 그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안개와 같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나의 삶의 주되신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명확하게 신실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그분 앞에 내어드릴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고 우리의 안개 속에서 진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찬양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하나님의 주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